이제 시의 3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그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고 답하는 거랑 그렇지, 그렇지. 너를 위한 거라고 하는 그 거랑 선물 주면서 그렇지, 너를 위한 거라고 그랬지. 고맙다고 하는 거랑 그렇지, 천만이라고 하는 거랑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그랬다. 아이고 뭐 고마워해, 그렇지. 이 정도면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들. 생일인 상황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렇죠? 선생님 시험지에 쭉 보니까 생일이란 단어가 좀 어려웠구나, 그렇지? 생일이란 단어가 뭐죠? 퍼스데이. 그렇죠, 버스데이가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도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싶으면, 해피 버스데이. 그렇죠, 해피 버스데이. 해피 쓰는 법? HAPPY. 그렇지. 자, 버스데이 혹시 한번 해볼까요? P B I R. 오, 그렇지. 오, 그렇지. 버얼 했어, 그렇지. 버얼. S 자, 벌스가 아니고 버스야, 버스. 버스데이가 아니고 버스데이. TH 그렇지. TH 버스까지 썼다. 그럼 데이만 쓰면 되겠다. T D A A Y 그렇지. 해피 버스데이. 잘했네요. 참 한결이 오늘? 한결이 오빠 오늘 못 온대요. 오늘 못 온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Happy birthday. 자, 버스데이 이번에 했어, 그치? 그러니까 다음번에 버스데이 쓸수 있고, 여기 어려운 부분은 얼 소리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벌스가 아니고 버스라는 거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생일 축하한다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죠? Thank you, mom. 그렇죠. Thank you, mom. Thank you 어떻게 쓰죠? T H A N K. 그렇지. Thank you, mom. 이러면 되겠죠.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Thank you의 뜻은 고마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씨예요. 고마워합니다. 당신에게. 뭐,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you라고 하고요. 엄마가 happy birthday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thank you, mom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선물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죠? This is for you. 그렇죠.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는 이것이 있다. 너를 위해서.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선물 주면서 하는 말이고요. This is for you. 그러니까 선물 줬으니까 또 고맙다 그러겠죠? Thank you, Dad. Thank you, Dad. Thank you, Dad. 그랬더니, 아이고, 뭘 그런 말을. Thank you, 이러죠. Thank you. 아, 참, 이제, 어이구, 뭐 그런 말을. You're welcome. 그렇죠, you're welcome. 그래서, you're welcome 어떻게 쓰죠? W E L C O M E. 그렇지, 오, 와우, 한결이, 아니, 한결이 난다. 한별이 열심히 연습했어. 여기까지 소리가 뭐죠? Well, 우, 에, 을 합치니까 well, 그 다음에 come 됐네요.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오, 훌륭하게 birthday만 선생님 도움 좀 받았고요. 나머지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시험에는 뭐 특별하게 자, birthday 뜻을 살일이라고 썼네. 살일 생일이잖아, 생일. 무슨 살일이야, 살일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훌륭해요.